실제로도 이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또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쵸, 그쵸. 아, 그래서 네. 어렵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와, 하지만, 이게 되나, 이 정말? 명곡을 네. 저 지금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도 네. 오늘 라이브 있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아, 선우정아님께서 정말 데니쇼를 위해서, 그리고 별님들을 위해서, 네, 라이브로 네. 휴! 라이브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여기 스테이지로 스테이지로. 저희가 모셔서 네. 와, 라이브를 한번 아, 이건 들어보도록 정말 여러분, 하겠습니다. 저 호강하는 거예요. 진짜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선우정아님 섭외됐다고 했을 때 제작진분들한테 네. 제일 처음 물어본 게 혹시 라이브예요? 라이브 해주신대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물어본 게 혹시 도망가자 해주신대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와, 그래서 진짜. 저는 와, 그때 뭐 너무 라이브? 그때부터 이런 미친. 댓글에. 흥분했어, 지금 흥분했어. 네, 어머나, 흥분해, 와, 네. 라이브로? 와, 와, 라이브? 미쳤다. 와, 라이브? 데니가 부럽다. 네. 설마 라이브? 와, 저희가 진짜 콘서트장 진짜. 일렬에서 듣는 거잖아요, 지금. 예. 와, 야. 저희도 경건한 마음으로 이 혹시 노래를.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가 아, 네, 너무 MR을 또 드리도록 잘 불러야 하겠습니다. 되는데. 아니, 아니, 그냥 대충 불러주셔도 이 노래는 그냥 네. 너무, 제가 너무 그냥 좋은 앞에 노래라서. 네 글자만 맞아요. 해주시고 잠시 아무것도 안 쉬셔도 불러주셔도 돼요. 돼요. 맞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노래는 끝났으니까 이미.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우정아님의 도망가자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눈 맞춰줄래 가보자 지금 나라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 있으니
안아줘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다녀와. 먹먹해집니다. 먹먹해져 가슴이. 아, 댓글 중에 예. 아이고. 지금 짐 챙길게요라고. 아. 아 진짜 아니 야 네. 이게 와 또 와 라이브로 듣는 느낌이 너무 아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아, 저 눈을 너무 감고 있었더니 눈물이 나가지고. 아, 아 맞아요. 저 눈물 나셨어요 진짜. 아니 눈을 너무 감고 있어가지고 아. 화장이 번진 것 같아. 아니. 와 이게 그 마지막 가사도 전 참 좋은 게 그리고 다시 그리고 돌아오자 씩씩하게라고 하잖아요. 그때 정말 뭔가 울컥하거든요 그때. 아 근데 막 불러주시는데 아, 설거지하다가 우셨다는 분도 계세요 지금. 진짜. 아 근데 그렇게 막 너무 잘 부르지 못해가지고. 아,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 이게 아니 딱 고음을 딱 이렇게 멋있게 해줘야지 아니요, 더 아니요. 좋은데.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뭐 어떤 뭐 아, 그런 컨디션이 좀 아니요. 아 저희가 잘못 저희가 라디오 저기 저희가 이거, 저희 아, 잠깐만요. 여기 저희 시스템의 문제예요. 스태프들 다 나가주세요. 좀 노래 습도랑 온도랑 온도랑 이거 다 맞춰드렸어야 되는데 습도랑 온도랑 온도랑 온도랑. 아 이거 진짜 아 근데 아 일단 아, 너무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목소리 하나로 이렇게 감동과 이 눈물과 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사실 진짜 그 또 제작진 분들께서 저한테 혹시 라이브로 또 이렇게 좀 신청곡 있냐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거든요. 네. 근데 못 고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고르자니 아 이거 듣고 싶고 저걸 고르자니 더, 저거 듣고 싶고 계속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끝까지 못 골랐어요. 그래서 네. 그냥 마음속으로 아 그냥 오늘 선우정아님이 오셔서 네. 불러주시는 거 그냥 감사하게 아. 듣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네. 미리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네, 진짜 여러분 받은 거고 라이브 무대가 사실 여러분 네.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놓지 말고 네. 네, 기다려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우정아에 대한 오해와 네, 편견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 혹시 마음의 준비는 아, 되셨겠죠? 예. 이제 한번 또 털어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선우정아 네. 진실 혹은 거짓. Let's get it.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아, 선우정아는 무서울 것 같다. 아, 요런 이제 어떤 사람들의 편견, 오해. 네. 이런 게 있는데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 일단 좀 자주 네. 들으세요. 그쵸. 뭐 익숙하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고요. 네. 예. 네.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아, 일단 네. 첫인상이 네. 아무래도 그런 편견을 만드는데 네. 그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첫인상이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두부스럽진 않고 뭔가 네. 이렇게 좀 쎄 보이는 인상이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등치도 사실 실제로 보면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아니 등치가 크다기보다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키가 네. 크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키 크시고 맞아요. 오, 네. 지금 그 가죽 재킷이 상당히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네. 미디어에 보이는 모습은 조금 이렇게 작은데 이제 실제로 네. 만나면 맞아요. 크시네요. 약간 맞아요. 이런 게 있어서 모델 같으세요. 모델. 맞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무섭다는 얘기 뭐 네. 좋게 말하면은 네. 카리스마 있
있다는 얘기 네. 뭐 많이 들었고요. 네네. 하지만 아닙니다. 아,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아까 약간 그 귀여운 모습이 아, 있다니까. 아, 이게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이 네. 있으세요. 애교가 있으세요. 애교가. 앙증까지 어, 네, 있으세요. 애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이유가 이제 네. 뭐 헤어스타일에도 굉장히 좀 개성 있는 스타일을 아, 좀 많이 이제 해오셨고 맞아요, 맞아요. 사진들을 찍으신 걸 보니까 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진들이 사진들이 꽤나 무섭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어떤 헤어스타일들이죠 이 지금? 사실 더 센 게 있었던 게 저 네. 가발이거든요. 저 어, 어느 거요? 밑에의 어느 거예요? 제일 왼쪽? 아 이거 골이 달려서 이렇게 저기 주황색 머리 아 이거 이거 네, 이거 주황색 단발 아 핑크구나 네, 네, 핑크, 핑크 핑크 헤어가 이제 가발인데 네. 저때 제가 완전 삭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머리를 하신 네, 하시고 나서 그게 이제 자란 게 아, 저거고 거기서 더 자란 게 노란, 노란 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자라서 이제 저런 링 다른 머리를 아, 한 거고 네. 현재입니다. 아니 와. 삭발을 왜 왜, 어, 맞아요. 아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근데 아, 여성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삭발을 하는 정도면 네.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맞아요. 실제로 도망갔을 때 삭발했어요. 아,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2016년? 어, 네, 뭘, 17년? 뭐, 되게 오래 전이에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길래? 뭐 살다 보면 그렇죠. 뭐, 네, 그래가지고 그쵸. 이제 막 도망갔는데 네. 막 씩씩거리는 그 분, 그러니까 네. 내 상황과 나에 대한 분이 안 가라앉는 상태에서 네.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야, 뭐 대단한 결정이 숙소에 진짜. 가서 뭐 따 남의 걸 기물 파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내 옷도 망칠 네. 순 없고 네. 이제 할 수 있는 게 머리였던 거죠. 와. 그럼 직접 네. 삭발하시고요? 직접 셀프로? 그 잉은 아니고 네. 그 이제 가위로 먼저 자른 다음에 면도칼로 이렇게 했는데 우와, 바로 후회하셨죠? 아니요. 근데 하면서 네. 인생에 한 번쯤 젊었을 땐 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 하면서 한 두세 시간 걸렸어요. 그쵸. 하면서 이제 막 심신이 안정이 되면서 아, 약간 그래요? 명상 같은 게 되더라고요. 야, 네. 네. 다 비워지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한 두 달 뒤쯤 후회했어요. 네. 너무 따갑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게 이렇게 해도 따갑고 내 손이 닿아도 따갑고 자라나는 그 시기 그 샤프 네. 샤프심처럼 자라는 그 시기 네. 그리고 티 네. 후드를 쓰면은 옷이 다 망가지고 아. 뜯겨서 아. 그래서 이제 한 두 달 뒤에 후회했지만 아무튼 네. 그 당시에는 너무 좋은 해소였고 네. 그런 걸 해봤더니 네, 네. 좋더라고요. 어. 젊을 때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젊 그 좀 늦었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삭발을 감행하기에는 네. 많이 늦었고 네네네. 네,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근데 어쨌든 예. 무서울 것 같다라는 거는 거짓이다. 거짓. 예, 예.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선우정아는 아이돌 음악은 안 들을 것 같다. 어머나 아, 세상에. 왠지 이런 편견이 다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느끼기에는. 어. 이제 너무나도 아티스트적인 어떤 그런 음악들을 또 예. 이제 하여오시니까. 근데 네. 무조건 들으세요. 네. 대답은? 저는 일단 클럽 H.O.T.였습니다. 오! 아! 됐어! 됐어! 저는 사실은 아, 오늘로 만남을 춤을 추고 네.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고 그리고 이제 크레딧 보면서 네. 와 오빠들이 직접 만들었대 이러면서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키운 것도 사실 네. 그것 때문이고 야. H.O.T. 때문이고 가수가 된 계기가 저랑 같네요. 네. 저도 H.O.T. 선배님들 보면서 아 그렇구나. 네. 어 근데 같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댄스 가수가 된 거고 선우정아님은 근데 하시는 음악은 또 다른 그 SM에 들어가셨으니까 네. 된 거고 저는 네. 오디션을 봤는데 SM을요? 떨어졌죠. 정말요? 아. SM 보셨었어요? 그럼요. 몇 살 때 보셨었어요? 중 3대인가? 와. 네, 지금보다 등치가 더 컸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네. 목소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안 됐습니다. 중 3대면 압구정에 있을 때 보셨나요? 네. 아, 압구정. 저기 갤러리 앞에 저기 위에. 그 위쪽에. 네. 네. 일단 카메라 테스트에서 지하실에서 네. 우와 거기에 선우정아님의 발자취가 있었다니 일단 카메라들이 다 쫙쫙 있는데 네. 가자마자 이마를 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원래 프로필 이제 찍어야 되니까 네. 다 앞모습 옆모습 다 네. 저는 지금까지도 이 앞머리를 네. 깔 생각이 없거든요. 어. 이걸 까면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일단 너무 아닌데. 당황을 하고 네.
아 그걸 어떻게 잘 감춘 거고. 근데 그렇게 까는 순간 이미 노래고 뭐고. 궁금한 게 그럼 그때 어떤 노래 부르셨었어요 오디션 아마 때? 아마 그 당시에 박정현 언니 노래랑 SES 선배님들 노래랑 그런 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몽중인 혹은 아 몽중인 네. 박정현 선배님 그리고 네. 뭐 그 드림스 컴 트루의 브릿지 파트 막 이렇게 짧은 네. 시간 내 어필할 수 있는 거 바다 선배님의 네. 막 왠지 거. 근데 네. 드림스 컴 트루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 뭐 진짜 열심히 불렀죠. 어떻게 살짝 한번 들려봐 주실래요? 드림스 컴 트루. 네. 잠깐만. 뭐지 근데? 그... 약간 모창을. 드림스 컴 트루 나를 지켜줄 거야 아껴왔던 나의 사랑 와와와와 있다 있어 야 아, 너무 좋다 아 이게 어릴 땐 좀 더 잘했는데 네, 이제 나이 성대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약간 안 되네요. 살짝 몽환적인 노래라서 네. 선우정원님 목소리랑 잘 어울린다 네, 네. 야 너무 좋다 와우. 혹시 뭐 아이돌 커버 노래도 종종 좀 하셨나요? 네. 아니면 뭐 엠파이 뭐 넥스트 레벨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 노래를 네, 맞아요 어, 한 적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노래도 이제 원래는 좀 되게 세게 부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죠? 아, 그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거는 없는데 이거는 옛날 코미디 약간 그 이거 뭐냐 이거 최양나 선배님 이런 느낌인데? 아, 네 손이 미쳐 다 못 갔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노래도 네. 커버했을 때 한 소절 혹시? 네, 약간 몽환적으로 저는 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의 달때까지 오 나 소름 돋았어요 Next level 제껴라 라라라라라라 셀렐렐렐레 셀렐렐레레 셀렐렐레레 이 뭐 하시는 분이야 셀렐렐레레 아 이걸 또 저 여기도 준비했어요 아 정말요? 이거 저희 노래도 아 불이 켜진 이 거리 위 Let's celebrate 둘만의 parade 온 세상엔 하얀 눈이 Let's celebrate 춤추는 데니 쇼 와! 잠깐 이거 우리 회사 지금 ANR 듣고 있나? 이거 빨리 이 녹음본 따요 따서 우리 와, 앨범에 소름 계속 돋았어 콜라보로 한번 실읍시다 이거 아 이거 아니 원래 이렇게 그지 후렴까지 쭉 가고 싶었는데 와, 자신이 없더라고요. 대박이다. 아, 반응을 해주시니까 힘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산디님 와 미친 뭐야 우와 뭐 와 뭐,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와 센스 대박 예, 센스 미쳤다 감사합니다. 어, 로고송 바꾸자 언니 사랑해 방금 요거 녹음본 따서 저희가 로고송으로 오, 아 진짜 느낌이 야 야 느낌이 다르네. 어우 뿌듯하네요. 좋아해 아, 주시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